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밭에 와서 두 번째 고추 웃거름을 줘볼 생각인데요. 제가 고추를 5월 달에 심고 6월 달에 제가 웃거름을 한번 줬습니다. 고추와 고추 사이에 비료를 줬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고추가 너무 안 커가지고 요소라는 것을 제가 줬어요. 그것은 이제 질소기가 많은 거, 키가 많이 크고 이파리를 성장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차 웃거름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추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은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고추가 제 허리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웃거름을 줄 생각인데요. 오늘 날짜가 2018년 7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제 비료를 줄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비료를 줄 거냐 하면 이번에는 복합 비료를 줄 생각입니다. 키는 이제 뭐 일정 부분 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요소를 너무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고 이제 고추에 필요한 영양분이 많은 복합 비료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추가 너무 많이 크고 뿌리가 많이 번졌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헛골에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에 이제 고랑과 고랑 사이에 뿌려주시고 저처럼 뭐 적당하게 이제 컸다 싶으면은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제 복합 비료를 이제 중간 중간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홍테크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이제 수동용 비료 살포기 울먼 메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료 뿌리는 거 그것도 저희한테 써보라고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비료 정량 투입기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제가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고추에다가 이제 복합 비료를 웃거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웃거름을 주기 전에 비료 파종기와 비료 정량 투입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로 사용했던 게 비료 파종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꼽아가지고 손잡이를 잡으면 밑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비료가 쭉 쏟아져서 다시 쭉 빼내면 되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비료 조절을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조절을 해가지고 비료를 언제든지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또 단점은 요게 통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수동형 비료 살포기 통이 있어야지 노즐을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료 정량 투입기입니다. 비료 정량 투입기는 여기 보시면 요런 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가 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요런 통에다가 비료를 일정 부분 채우고 요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많은 양을 한다면 이런 또 통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비료가 투입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은 양을 밭을 할 때랑 대량을 할 때랑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요런 비료통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비료 양을 요걸 안에 요걸 볼트를 하나 푸셔가지고 이제 아래 위로 조절을 해야 돼요. 양을 조절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셔야 되고 이 통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수동형 비료 살포기에다가 여기다가 복합 비료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메고 눌러가면서 복합 비료를 중간중간에 줄 생각입니다. 그렇구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만 따로 살 수 있고 요거만 따로 살 수 있고 요거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추와 고추 사이에 웃거름 주실 때는 밥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양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흙을 꼭 덮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증발되지 않습니다. 흙을 덮어줘야지만 이제 녹아가지고 이제 땅으로 흡수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안 덮어주게 되면 이제 햇빛에 의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게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흙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비료 정량 투입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료 정량 투입기를 사용해서 고추와 고추 사이에 복합 비료를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줬거든요. 생각보다 비료 정량 투입기 이거 분홍에서 만든 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일반 작은 통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 봤거든요. 그랬더니 간편하고 가볍고 좋네요. 이렇게 안 눌러매고 굳이 이제 비료를 요만큼씩 채워 가지고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게 발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발판이 아니고 땅 깊이 이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발로 밟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놓고 꾹 누르시면은 비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흙 닿는 부분, 요 부분이 흙 자체가 좀 추지거나 이러면은 여기 흙이 많이 붙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보실보실한 땅이나 아니면 좀 흙이 좀 말랐을 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요쪽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제 쪽으로 보도록 해야지 비료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잘 사용해 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파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옥수수나 콩이라든지 이걸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쿡쿡 누르면 파종기로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얼마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구매해서 사용하면은 비료 줄 때라든지 파종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